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용어. 첫 시간이죠. 데이터베이스 개념부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아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데이터라 그러면은 자료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고요. 오히려 자료라는 표현보다 데이터라는 말이 더 익숙한, 그죠? 그 다음 베이스라는 건 여러분도 우리 야구할 때그 1루, 2루, 3루 베이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베이스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를 기초로 하다, 토대로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들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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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대로 기초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료들이 모여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요즘 또뭐 빅데이터 이런 말들도 있죠. 그래서 관련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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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은 데이터들의 집합을 바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 있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이렇게 알고 하시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이제 좀 의미 있게 정의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로 관련이 있는 데이터의 집합이다. 관련이 없는 것끼리 모아둘리는 만무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여러 응용 시스템 간에,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간에 공유가 가능하도록, 너도 쓰고 나도 쓰고 함께 쓰자죠. 공유가 가능하도록, 중요한 단어죠. 통합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의 집합이다. 뭐가?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통합됐다, 저장됐다,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정도 개념. 그 다음에 아울러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중복을 최소화하라. 매우 중요하죠. 중복을 최소화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여기 뭐 통합된 데이터는 아까도 나왔던 용어니까. 그래서 중복을 최소화한다, 매우 중요한 용어죠. 그 다음, 컴퓨터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DBMS라 그래요. DBMS라는 용어는 좀 머릿속에 이제 넣어두셔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다음, 방대한 양의 자료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이다. 데이터베이스 DB라는 개념이 소프트웨어 개념도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데이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종합 시스템이다. 독립성을 보장해 줘라라는 거. 됐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용어들, 정의들 가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그런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들의 DB의 특징은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거죠. 특징이라는 거는. 가겠습니다. 첫 번째, 리얼타임이다.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있는지 원할 때, 그죠? 사용하고 싶을 때쓸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자, 질의, 퀄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퀘션 마크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퀄이라는 건 질문, 의문, 뭐 물음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걸 물어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테이블이라는 건 이제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자료를 모아 두는, 그죠? 이런 표 형태, 이런 걸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테이블에서 필요한 조건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료를 갖다가 추출 또는 검색하는 그런 행위를 우린 쿼리라고 그러는데, 쿼리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액세스, 접근해서 처리한다. 실시간 접근 처리의 특징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는 내용에 의한 참조예요. 컨텐츠 레퍼런스다라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자료를 저장할 때 주소를 가지고 저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주소가 아니에요.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검색합니다. 찾아옵니다. 이해하셨나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저 어렸을 때 친구네 집몇번 놀러 가면 주소 몰라도 찾아가죠. 그죠? 주소를 몰라도, 뭐 쌀집 지나가지고 뭐 예, 슈퍼마켓 지나서 그 옆집 주소를 몰라도 친구네 집 찾아가요. 그것처럼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주소가 아니고 내용을 가지고 검색한다는 얘기예요. 빠르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그다음 자원의 동시 공유. 아까 공유라는 말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사용자가, 유저가, 자, 유저라는 말 많이 쓰죠. 사용자가 자원을,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한다. 그다음에 계속적인 변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계속적인 변화가 있다. 결론적으로 업데이트가 자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믿을 만하다, 신뢰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삽입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인서트, 그 다음에 딜리트 좀 외우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SQL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인서트, 삽입, 그 다음에 딜리트, 삭제, 그 다음에 업데이트, 갱신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업데이트 된다, 유지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고 신뢰성이 높다라는 거죠. 뭐가? 바로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실시간 접근 처리, 내용에 의한 참조, 주소가 아니고, 그 다음에 자원의 동시 공유, 계속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거, 이볼루션이 있다라는 거, 진화한다는 얘기죠. 자, 데이터베이스 특징, 결론적으로 이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데이터베이스의 장점과 단점 가겠습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등장해요. 일단 좋은 점, 일단 중복을 최소화한다. 아까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자료의 일치를 위해서 노력해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독립성을 유지해줘라 라는 거. 아까 중복 최소화 나왔죠. 그 다음에 독립성, 그죠? 통합, 공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단말기를 통해서 요구된 내용을 즉시 처리하는 실시간 접근. 자, 실시간 접근 나왔고요. 실시간, 아까 특징하고 좀 겹치죠? 뭐 당연히 특징이 장점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데이터 손실을 방지해줘라. 자, 데이터 보안 유지해줘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최신 데이터를 유지해야 하므로 데이터의 계속적인 변화에 적응한다. Evolution, 계속적인 변화. 뭐를 통해서? 삽입, 삭제, 갱신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됐죠? 그 다음, 데이터 내용에 의한 액세스다. 내용에 의한 접근, 주소가 아닌 말씀드렸고. 또 일관성, 무결성, 이 단어도 좀 조심하세요. 일관성, 무결성,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가 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결성의 유지 및 데이터의 공유, 그 다음에 스탠다이제 표준화 해야 되겠죠. 어디에선 사용이 되고 어디에선 사용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데이터가. 그래서 장점과 특징은 뭐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자, 단점 가겠습니다. 단점, 돈이 많이 들어요. 자, 운영 비용 면에서 부담이 좀 크다. 아, 원래 전산 비용이 증가되고 복잡하다라는 거죠. 또 자료의 처리 방법이 복잡하다. 뭐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또 시스템에 취약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보안상, 여러분들 우리 뭐 요즘 대기업들도 그죠? 고객 정보 유출됐느니 뭐 말이 많죠. 심지어 카드사도요. 바로 그겁니다. 시스템 취약성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예비 백업,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복사본을 만들어두는 그런 작은 행위, 백업서부터 해서, 그죠? 그 다음에 리커버리, 복구, 회복, 그런 기법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많은 장점이 있는 대신에 또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 말씀드렸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특징하고 더불어 같이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던 DBMS, 오히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DBMS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잘 알고 가시고요. 매니지먼트 무슨 뜻이에요? 관리한다, 운영한다 라는 뜻이죠. 시스템은 뭐 조직, 체제, 작게는 뭐 장치 이런 뜻도 있죠. 시스템, 우리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다, DBMS 됐고요. 그 이전에 자료 처리 시스템에 문제점이 많죠. 어떤 문제점이에요? 자료가 중속성, 서로 의지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뭐가? DBMS 됐죠? 그 다음, 응용 프로그램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있고요. AP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중간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뭐가? DBMS가. 그 다음, 모든 그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결론적으로 DB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고 하시면 되겠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필수 기능 가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얘도요. 일단은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돼요.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작 당연히 가능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통제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어 기능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암기 속에서 정조제, 제가 이렇게 해드렸거든요. 정조, 그럼 우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필수 기능 정조제,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가겠습니다. 일단 정의 기능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와 응용 프로그램 간의 상호 작용,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거를 정의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상호작용 수단을 제공해 주는 거고, 또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될 수 있게 물리적인 구조를 정해줘라. 그죠?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이게 바로 정의 기능이고. 그 다음 조작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었어요. 뭐 삽입, 삭제, 갱신 하나 추가돼서 검색 이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상호작용 수단 데이터를 갖다가 요청, 에스크하고 또 변경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 제어 기능. 중요한 건 데이터 간에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 모순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그 DBMS를 갖다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항상 정확하게 유지해야 된다. 내용을 항상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랬었어요? 우리 갱신이 이루어진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한다. 무결성이라는 거, 결점이 없어요. 없을 무, 그죠? 결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하고 또 제어 기능에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자, 정의. 정의 기능, 데이터, DB와 응용 프로그램 간의 상호작용. 조작. 조작이라는 건 우리 사용자가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제어 기능, 모순성이 없도록 한다. 무결성이 없도록 한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특히 기능 세 가지, 정조제, 우리 여기 암기 쏙쏙 해드렸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왕이 정조 맞습니까? 네, 정조제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데이터베이스 목적 가겠습니다. 이 목적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왜 이용하느냐, 중복을 최소화하겠다, 됐죠? 말씀드린 거고, 공유하겠다 말씀드렸죠. 독립성, 무결성, 보안성, 일관성, 됐죠? 다 나왔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011년도 3월달에 시험 문제 나온 거 보세요. 데이터의 중복성으로 인한 문제점. 중복성으로 중복이 됐다. 어떤 문제가 생기겠냐? 보안 유지가 어렵고요.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그죠? 무결성 유지가 어렵고, 또 갱신의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중복이 됨으로 해서. 자, 이거 같이 뭐 같은 내용이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목적. 중복으로 인한 문제점. 자,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일단 스키마라는 게 있는데요. 이 스키마 용어 자체가 좀 어려워요.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무슨 개요, 그죠? 이런 뜻이 있고, 뭐 전체적인 도식 보는 개념. 자, 스키마 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파일, 레코드, 항목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형식, 포맷과 상호관계 전체를 정의하는 거, 그걸 스키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죠? 상호관계를 전체를 정의하는 스키마인데, 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일단요, 익스터널 외부 스키마가 있어요. 겉에서 보는 개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개념적인 스키마.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널 내부적인 스키마. 일단 외부 겉에 거예요. 겉에 거. 그 다음에 내부 안쪽이 건, 안쪽 겁니다. 그럼 중간에 개념 스키마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계네 외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가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내부 스키마가 있는 거죠. 외계네 외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 그죠? 그 가운데 개념 스키마,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자, 외부 스키마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에 겉으로 그냥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뷰어라고 그래요. 뷰어, V-I-E-W, 뷰, 보이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냥 서브 스키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외서, 외뷰, 이렇게 알아두세요. 외부 스키마, 그냥 겉으로 우리가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뷰, 보이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서브 스키마라고도 불러요. 외부 스키마. 다음, 스키마 전체를 유저 관점에 따라 부분적으로 쪼갰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서브 스키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브라는 거는 뭐 무슨 부 이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래에 딸려 있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분할한 스키마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서브 스키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음, 유저하고 응용 프로그래머가 직접 필요한 데이터가 있겠죠. 그런 데이터 구조를 의미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뷰, 그 다음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할 수 있다. 이건 방금 전에 부분적으로 분할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개의 외부 스키마가 존재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뭐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말장난 치겠죠. 자, 외부 스키마, 서브 스키마, 뷰라고 하고 그 뜻만 알아도 되겠죠. 서브 스키마 쪼개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뷰, 보인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직접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의 구조다. 그게 바로 서브 스키마다라는 거고. 자, 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도 정의하죠.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에, 아까 테이블 말씀드렸었고, 그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에서 from 그거로부터 유도해서 만든 가상 테이블, 그걸 갖다가 이제 뷰라고 불러요. 뷰도 또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자, 이번엔 이제 개념 스키마인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스키마 그러면 개념 스키마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중요한 거, 논리적인 입장이다. 논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논개, 논개, 논개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역사 시간에 나오는 논개. 개념 스키마는 논리적, 논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논리적인 입장에서의 데이터베이스 전체 구조, 아키텍처를 의미하는 거다. 또 데이터의 모양을 나타내는 그 도표라서 스키마라고 한다. 아까 방금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었고요. 그냥 스키마 그러면 개념 스키마예요. 논리적인 개념이고, 각각의 응용 시스템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구조로 하나만 존재한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아까 서브 스키마 기억나시죠?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말씀드렸었고, 개념 스키마는 하나만 존재한다. 말장난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는 접근의 권한, 액세스의 권한이라든가 보안 정책 또는 무결성 규칙을 갖다가 정의해줘라, 명세해줘라, 스페시픽해줘라 라는 거죠. 자세하게 해줘라, 명세,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내부 스키마. 내부 스키마는요, 물리적인 개념이에요. 내물, 피지컬 스키마예요. 자, 개념 스키마는 논리적, 논개,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는 내물, 물리적인 스키마. 물리적인 입장에서 액세스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의미한다. 기억장치 내 실질적으로 구성된 구조다. 그게 바로 물리적이란 뜻이죠. 실질적으로 구성된 형태, 물리적인 거. 됐죠? 이렇게 해서 스키마 3개 말씀드렸습니다.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외계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네, 마지막 내용이죠. 데이터베이스 언어, 랭귀지 가겠습니다. 얘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 언어 중에서 이제 랭귀지는 언어란 뜻인데, 이 언어라는 거의 목적이 뭐죠? 소통이죠. 소통. 그죠?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그런 이유는 소통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정의를 해야 됩니다. definition, 데이터 정의어예요. 그러니까 DDL 시험 문제에는 데이터 정의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영어로 DDL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그죠? definition, 가운데 것만 좀 신경 쓰세요. definition이 정의란 뜻이 있거든요. 정의. 스펠링은 달달달 안 해오셔도 definition 그러면 정의.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L은 랭귀지예요. DDL, 데이터 definition 랭귀지, DDL, 정의어인데 무언가를 정의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아키텍처와 relation, 관계,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이름 을 정의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항목, 아이템, 그 다음에 키 값의 고정, 이제 다음 시간에 키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그다음 데이터의 타입, 형태, 그 다음에 리밋, 한계를 규정해줘라라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접근 방법 등을 정의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규정이라는 건 정의랑 같은 뜻이니까, definition. 됐죠? 그 다음 조작, manipulation, 조작어, 그러면 DML이 되겠죠? 조작어, manipulation, 조작. 조작은 아까도 말씀드렸었어요. insert, 삽입, delete, update, 그죠? 변경, 검색, 추출해주는 거, 그 다음에 arithmetic, 연산 등의 처리를 위한 연산 집합이다. 조작해줘라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주 프로그램의 내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실질적으로 운영 및 조작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조작어, manipulation, DML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control, DCL,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제어입니다. 제어. 컨트롤이라는 게 제어라는 뜻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하기 위해, 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어를 정의 및 기술해 줘라라는 거죠. 또 데이터의 보안이라든가 무결성, 또 나왔던 말이죠. 리커버리, 병행 수행 등을 동시에 사용하게끔 제어하겠다. 바로 제어. 그래서 DDL, DML, 그다음에 DCL,
데이터베이스 랭귀지. 데피니션 정의, 매니플레이션 조작, 컨트롤 통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언어 종류 SQL이라는 게 있는데요. SQL 이것도 따로 우리가 한 챕터로 따로 배웁니다. 스트럭처드 구조적인 쿼리 질문이죠. 랭귀지다. 구조적으로 질문에서 원하는 자료를 갖고 온다. 추출한다. SQL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조작 언어예요. SQL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IM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그래서 계층형 모델에서 아직 안 배웠지만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언어. 맞다 틀리다 정도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DBTG, 데이터베이스 태스크 그룹. 태스크는 뭐 작업 일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작업하는 어떤 그룹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형 모델에서 사용된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 언어 협회에서 개발한 언어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TOTAL, 그 미국에서 개발한 네트워크형 모델이다 라는 거, 거기서 사용하는 랭귀지다. 맞다 틀리다 정도만 구분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DDL, DML, DCL입니다. 됐죠?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사용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일반 유저. 일반 유저가 있겠죠? 그 단말기를 통해서, 터미널을 통해서 쿼리어를 한다는 얘기죠. 궁금한 사항.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사람,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래머.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의 부속어, 그죠? 그 다음에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 프로그래머, 그죠? 또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람, 당연히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프로그램을 짜주는 사람.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바로 이거죠.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래서 DBA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감시 관리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는 그런 그룹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DBA 대해서 시험 문제 또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권한과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 내용을 정해줘라.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아키텍처하고 접근 방법을 갖다가 결정해줘라. 막강하죠.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과 무결성을 책임져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보안과 무결성을 책임져라. 또 백업, 리커버리, 그죠? 회복을 위한 정책을 결정해줘라. 또 스키마 정의해줘야 돼요. 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자 요구에 맞도록 재구성해줘라 라는 거죠. 유저, 결론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가 일반 유저가 사용하기 좋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시스템의 성능 감지해야 되겠죠. 또 사용자 요구 및 불편을 갖다가 들어서 해소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DBA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권한과 임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 시간 우리 데이터베이스 첫 시간이었죠. 데이터베이스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해서의 그 스키마 종류 외견에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언어 DDL, DML, DCL, 데피니션 정의, 매니플레이션 조작, 컨트롤 제어, 그 다음 마지막으로 DBA의 권한과 임무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모델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